98%를 갈라치면은 98% 표가 이거 추진하는 정치 세력에게 온다, 이런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갈라치기적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듣고 같으면 현 정부의 정책 자체를 갖다가 어느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부정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재산세를 관련해서 선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고 얘기돼.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투기로 발생하는 이원을 모두 다 흡수하겠다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의 소위 재산세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거 잘 가지 않습니다. 후보는 선거 기구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한국 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혜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토론하는 게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부대 전방 초소를 찾은 뒤 군인 가족들도 만났는데 군복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이냐 사퇴냐 중에 선택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한 중립적인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